자, 먼저 40대 여성은 골반 초음파 검진을 네. 추천했고요. 40대 남성 알아볼까요? 바로 제 얘기죠. 간 초음파. 음주와 흡연으로 지친 당신의 간. 근데 초음파로도 못 잡는 경우가 간이 있어서 섬유화 검사라는 게 있어요.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술자리가 잦고 그다음에 복부 비만이 좀 있어서 초음파를 했는데 가려져서 간이 잘 안 모이는 경우.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도 하고 간 섬유화 검사도 하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40대는 이렇고요. 네? 그러면 50대 여성과 남성, 또 40대와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네.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까요? 50대 여성분들은 또 40대하고도 다르게 갑상샘에 또 문제가 많이 와서 이 갑상샘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샘 초음파로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뭐 이런 건가요? 다 관련이 있죠. 50대 남성, 제가 그때 50세. 같은 경우는 심장 있잖아요. 심장을 이렇게 꺼내서 보고 싶지 않으세요? 궁금해요. 심장에 있는 그 관상동맥이라고 있잖아요. 이렇게 그 혈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관상동맥과 심혈관을 확인할 수 있는 CT가 있습니다. 그 관상동맥 CT도 고위험군이라든지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, 혈압 앓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네.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. 6대 이상 이제 부모님들 추가로 검진해야 네. 되는 항목이 있을까요? 여성분들 있어서요. 60대가 지나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. 바로 치매예요. 우리가 치매 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은 요 근래 와서 많이 증가하는 치매가 바로 혈관성 치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전체적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오는데 혈관성 치매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특히 이 뇌 MRI를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은 뇌 혈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. 참 신기한 게 저는 아까 40대는 골반 초음파 빼고 저는 50대, 60대가 해야 될 걸 다 해봤습니다. 갑상선 네. 제가 다 해봤고 네, 뇌는 저희 아버지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불안해서 가정력. 최근에 또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. 이번에 골반 초음파 그럼 난 됐네. 이것만 해보고. 하면 되겠네. 잘하셨어요. 예. 저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이미 하고 있는데 60대가 되면 남자들이 챙겨야 되는 게 바로 또 전립선이죠. 전립선은 무슨 남성 생식기 파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남자들은 70대가 되면 10분 중에 7분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. 전립선은 무슨 남성 생식기 파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남자들은 70대가 되면 10분 중에 7분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. 다만 이 전립선 이것이 커진 분들 중에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립센 혈액검사, 전립센 특이항원검사와 그리고 전립센 초음파를 통해서 미리미리 조기 발견하면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일은 아주 많이 낮아질 겁니다.